오늘 말씀 이사야서 13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늘 끝에서 미케체 하샴마임.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에서부터 바로 현재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당신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일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예배의 자리에 모시게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높여진 이름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시어 아버지께서 세상에 대하여 뜻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를 알고 깨닫고 그 안에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성령님과의 보다 밀접한 교통을 사모하오니 진리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삼아오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나눈 영상에서는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 왕이 세웠다는 그 기념비가 배경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 크세르크세르는 크세르크세스죠. 예,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건 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터키의 그 벤이라는 이제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비문이, 이좀 커다란 비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나란히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 페르시아어, 엘라모, 그리고 바벨론어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써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서 그 문자와 언어를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새겨진 이렇게 글자들 있죠. 이것을 설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형 문자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 보이는 거야. 세 개가 다 문자는 설형 문자로 기록이 됐고, 언어는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됐던 그 설형 문자는 이제 뾰족한 갈대로 그 이제 만들어요. 갈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날카롭게. 그런데 그것을 스타일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러스로 이제 쇠기 모양, 이제 형태를 꾹꾹 찍어서 점토판 위에 이제 새겨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BC 4000년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이란 얘기죠. 그때 그를 우룩 제4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메르 사람들이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인류 최초의 기록된 글자 기록체계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진흙 덩어리에다가 뭐 뭉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단한 찍어서 그림을 새겨 넣은 것이었는데, 이제 한 1000년쯤 지나서 BC 3000년기가 되면 이걸 이제 추상화하죠. 이제 그 그림을 찍었던 걸. 그리고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글자 세트를 만들어요. 글자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것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언어가 이제 아카디아계 세머거든요. 이제 그거. 그리고 에볼라어, 그다음에 아모리어, 엘라모. 그다음에 하트어, 후리아노, 울라트어 이런 언어, 그리고 또 인도 유럽계 언어에서도 히타이트하고 이제 루비아 이런 기록 그런 언어들, 아까도 이제 우리가 몇 군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언어 말들의 기록 문자로 이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C 1500년쯤 되면 한 1500년 또 지나죠. 그럼 세머인 우가리더에서 알파벳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이제 설형 문자, 조금 아까 본것 중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설형 문자예요.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설형 문자가 이제 정형화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BC 600년경이 되면 드디어 이것이 페니키아의 알파벳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 페니키아 알파벳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쓰는, 영어에서 쓰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쓰는 그 알파벳의 이제 기초가 되는 그 페니키 알파벳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이것으로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글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2200년쯤 되면, 이제 기원 후,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난 200년 후쯤 되면, 이
사령 문자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런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 그 알파벳을 이제 대용을 해서 썼는데 이제 그것이 헬라어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에 통용되는 뭐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뭐 불어라든지 전부 다 알파벳 이분적이요. 베트남어도 이걸 쓰더라고요. 이제 그 음가를 따라가지고 한국말 이 기역니은 이 한국어 한글을 또 채용해서 쓰는 그런 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최초의 글자 체계가 선형 문자에서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르, 수메르, 바벨론 이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지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있어요. 거기 이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것이. 예. 거기가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래요. 현재로서. 그 바로 위에가 이제 거기에 거기로 이제 티그리스 강이 들어가고 유프라테스 강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유역에 우르도 있었고 수메로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방이 되거든요. 거기서 선형 문자가 이제 처음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로 이제 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거기 있었던 국가들이 바빌로니아식 표기법,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발했던 그런 선형 문자를 해독하고 기록하는 그 서기관, 뭐 교육하는 기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체제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그 이라크에 해당이 되는데, 그 서쪽으로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광대한 지역에 있던 살았던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레반트 지역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까지 가면 터키 밑에 그 아나톨리아 지방까지 이렇게 광대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머릿속에 그 전체 지역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교양과 또 문명의 발상지 뭐 메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론을 여기고 또 그렇게 흠모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하게 되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기억되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고대 시대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대 시대에 있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모든 영광 뭐 성취 이런 걸 상징하는 그 말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 인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복하는 모든 부와 영화의 그 최고봉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뭐 사람들의 교만이 최고로 고취되고 또 인간의 승리가 극도로 성취된 것이 아닌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바빌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그 모든 교만과 성취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게 바벨론과 또 바벨론을 그 숭앙했던 그 지역 사람들,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과연 그 이사야가 바벨론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가 그 바벨론과 그 주변의 열국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예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 하게 되면 우리가 모세 오경을 우리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진 그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그 느헤미야까지 느헤미야서까지가 이제 역사서로 1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편 같은 시가서가 5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지서 혹은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대지선지서가 5권, 이제 소선지서가 12권에서 전체 17권 다 합하면 39권이죠. 구약 39권, 3부 27, 신약은 27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들이 분류가 돼요. 뭐 이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사야서는 어디에 분류가 되죠? 이제 시가서가 아니라 선지서, 예언서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이제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지자 그렇게 되면 선지 먼저 안다.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 뭐 예언자, 그러면 후에 일어날 일을 뭐 미리 말하는,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뭐 그런 것이 이제 선지자, 예언자 이제 그런 거냐 하는 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뭐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신학이나 또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보는 그 자유주의
기독교적 이제 성경관에서는 이제 예언을 부정을 합니다. 예언은 이제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또 극단의 경우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극단의 경우는 이제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그 이적. 이적은 왜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또 부활. 이런 것을, 그런, 우리의 핵심 가치죠, 부활. 이런 것도, 이런 가르침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아마 제 생각에, 뭐,로서 이제 지식이 늘어나고, 사건과 사물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예언을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가 없지.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 현대인들은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러한 사건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사실들은 역사책으로 만들어서 그 지식을 쌓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대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뭐 우리도 저기 보면은 뭐 한국말 역사만 해도 뭐 고조선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쭉뭐 고구려 백제신라 하면서, 이렇게 쭉뭐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역사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몸의 베이스에 나이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들하고 이제 맞춰보고 좀안 맞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언은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그리고 그런 성경의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하려는 이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편파적으로 기록된 뭐 역사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 고증 앞에서 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문헌 이렇게 이런 전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이제 좀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우리가 여러분 같은 전도하시는 전도자들의 고민이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또 세상이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기반이 바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먼저 예언이 과연 불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예언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예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저희가 이건 뭐라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자가 하는 것이 곧 예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를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히브리어에서 나비 이렇게 되겠지만 영어가 되면 뭐 프로페테스에서 바로 프로펫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일반적으로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보통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영어 단어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뭐 우리가 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사람의 길, 흉, 화복을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든지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뭐 점치는 이제 그런 일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복술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언은 예언자가 전하는 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이 프로퍼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그 미쁘신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언자 또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말씀 혹은 아니면 이제 환상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 우리말 성경에서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하소온이에요. 하소온이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하소온이 뭐 계시 말씀 이런 말인데 거기 뭐였어요? 환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본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이다 이렇게 다른 함의가
포함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제가 좀 다시 한번 말하면,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그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대해서, 유다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그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으로 기록을 했고 그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을 이루시는 창조와 또 그것을 쭉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섭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그 예언은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니를 미리 예견해서 뭐 공시, 이렇게 뭐랄까, 공시, 계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이제 왜곡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지서가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어디에 뭐 아수르에 바벨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한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또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훨씬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사건들이 또 역사서에서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선지서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역사서를 읽는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야서는 선지서다. 역사서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사에 비춰서 이런 선지서 내용을 검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나왔던 뭐 무슨 왕조 다음에 무슨 왕조가 있고 뭐몇 년에 뭐 어째 뭐 유다가 무너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검증하려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역사적인 사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하고 전개를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 내용에는 그걸 맞추기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좀 잘못된 것 같다. 성경 무오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계사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세계사에 뭐한 시간 단위로, 아니 뭐 하루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걸 차곡차곡 우리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을 그리고 지경이 넓잖아요. 뭐 여기 저기 거기 먼 곳까지 다 일일이 다 판에 박아서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기록된 것은요, 최소한 아까 그 서령 문자처럼 문자가 있은 이후의 일이고, 그렇죠? 그전에는 무슨 이제, 그 유물 같은 걸 이제 어떻게 좀 맞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기록된 것은 글자가 있어야 되고, 글자가 발명된 다음의 일이고, 그 문자적인 기록도 세계사의 모든 장면,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인 그 관계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남아있는 것도 박편이에요. 그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기록해 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일부 기간 동안 전개되었던 또 국소적인 공간의 사건에 대해서 또 아주 적은 분량의 흔적만을 모아 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받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학자적 양심과 또 기술적인 자기들이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판단에 따라서 맞추어 봄으로써 이제 알게 된 사실, 그걸 우리가 역사, 정리해서 책으로 좀 읽기 쉽게 만들어주면 역사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통해 지나온 그 흔적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사에 대해서 지극히 적은 부분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역사가 극히 단편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나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인정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상당히 부정확하고 아주 일부의 단면적인 것들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또 넘어갈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의 이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다는 성경을 읽는 어떤 태도, 그래서 또 성경은 또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에세이를 쓴다든지 역사책을 쓴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방식하고 우리들이 뭐 학문적으로 또 사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책들을 보는 이제 그런 눈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 지평을 어떻게 초월해서 있습니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서는 역사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누가 이런 방식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는 그 초월적인 차원에서 이 기록된 것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건의 진행된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축을 벗어날 수도 있고 공간지경인 그 지경이 이제 겹쳐질 수도 있고 그 인과율이 그 논리적 순서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조금 그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말을 얘네들 쭉 해요. 그래 갑자기 또 다른 말을 또 같이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 있죠. 뭐꼭 성경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무슨 뭐 소설이라든지 뭐 자연과학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단원별로 정리가 착착되어 갖고 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다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특히 선지서 같이 환상으로 또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말씀해주신 보여주신 그런 것을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이제 좀 전개하기 전에 조금 다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좀 먼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알려져 있는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저희가 이사야서를 오늘 몇장 하고 있습니까? 13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분의 1도 못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걸 한번 그때의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나라들, 제국들이 막 생겨나고 그랬어요.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보는 것도 정리를 좀 해두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대 서령 문자 설명하면서 이제 살펴본 대로 이제 기원전 4000년기서부터 이제 그 고대라고 하는 시기를 뭐 알렉산더 대왕이 뭐 대왕이라고나 알렉산더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하죠. 이제 그 전체 지경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되는 BC 331년 까지를 저희가 보통 고대 시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동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 대륙의 동쪽, 그러니까 뭐 아마 터키서부터 뭐 아나톨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동쪽 지역이죠. 그 레반트가 들어가고요. 이스라엘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여기를 그 근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유럽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제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초기가 저희를 뭐라고 하냐면 우룩 시대라고 그래요. 우룩. 뭐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씨족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 뭐 씨족 국가에 부족으로 좀더 크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이루게 돼요. 그 생산 활동이 있었던 농업이라든지 뭐 업이라든지 뭐 이런 생산 활동이 있었던 중심, 거기 중심에 이제 도시가 세워지고, 그 도시를 또 이제 이렇게 다스리려니까, 그런 다스리는 사람들이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뭐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얘기겠죠. 예. 신전을 세우고 이런저런 신을 만들어서 받들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물자의 교역을 이제 주관을 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뭐 이런 체제, 이게 도시예요. 사실 이제 성경보다는 도시를
그래서 떠나라 이런 그런 도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너무 옆으로 셀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 우르라든지 여태 우리가 얘기했던 수메르라든지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게뭐다 고만고만한 그렇게 처음에 생겨난 작고 정말 그런 고만고만한 뭐 작은 도시 큰 도시 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상당히 북쪽 상류 지역이 있었고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이제 거기에 바벨론 뭐 수메르 또뭐 이런 우르 이런 것들이 이제 그강 유역에 있었죠. 예. 그래서 뭐다 사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크고 작긴 하지만 규모들이 뭐그 도시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또 경쟁하기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나 그건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 그 북쪽에 있던 아수리가 먼저 이제 주변 지역들을 평정을 하면서 뭐 포섭을 했든지 뭐 정복을 하든지 말안 들어가서 뭐 하든지 해서 그 국가적 지배 영역을 좀 확장을 해갑니다. 저 생각은요. 그 아수르가 뭐 주변의 다른 도시 국가들보다 뭐가 뛰어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뭐 이사야가 그렇게 봐요. 뭐 저도 이사야서 전하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원래 아수르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프라데스강을 넘으려고 넘어서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탈하려고 했는데 이게 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몇 번? 10번 이상. 10번인가요? 그 시도를 기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했는데 못했어요.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라기보다 어떤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 거기를 점령을 하고 약탈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프라데스강을 일단 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서쪽으로 계속 진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영토를 확장해서 어디까지? 지중해까지.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이제 지중해까지 나가죠. 예. 그러고서 이제 해안을 따라서 내려가서 남하하면서 레반트 지역에 이제 해안 지역들을 들어가고 거기 있는 작은 나라들을 흡수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아니면 뭐 조공을 바치는 뭐라고 했어요 신하 나라 이런 걸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아수리가 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침략에 대응하는 연합 세력이 결성이 돼서 아수리 침공에 이제 뭐 대비하거나 뭐 맞서기나 그렇게 했죠. 그 누가 주로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갔고 아람이 거기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연합을 결성했는데 그제서 그때 나왔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다 왕국도 거기 들어오라. 근데 유다 왕국은 반대,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유다 왕국을 쳐들어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유다는 아수르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겠구나 도와달라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먼저 7장에서 봐라 저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 왕이 이제 구원을 아하스 왕에서 우리 너 걱정할 거 없다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는 그 증표를 거절을 하죠. 왜냐면 아수르 이미 의존하기로 했을 테니까 그 얘기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수르는 이제 뭐 반항을 하는 그 아람 북이스라엘 다 제패했죠. 그때 레반트의 작은 나라들 다 멸망시킵니다. 뭐 이어서 유다에게도 이제 압력을 이제 행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입니다. 그때 이제 압력을 행사했을 때 압력을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를 위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또 의롭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제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서 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때가 돼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상한 역사관, 좀 비틀어진 역사관처럼 여러분 들리시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제 아까 아수르는 북쪽에 있었고 남쪽에 있었던 거기서 또 세력이 강해지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원래 바빌론이 좀 막자적인 뭐 어떤 서기관적인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점점 더 힘이 세져요. 강성해져요. 많은 지역들이 그래서 이제 맹주가 되죠. 그 전에는 뭐그 바벨론은 유다하고도 화친을 했어요. 아수르의 세력이 크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의 영토를 이제 접수를 합니다. 다 이제 아수르를 정복까지는 게 흡수해 버린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 이상으로 확장을 계속을 하죠. 아수르가 차지했던 거 이상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 왕국도 BC 586년 87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까지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다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제 포로로 잡아갔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또 얼마지 않아서 BC 539년, 그러니까 586년에서 39년까지 하다면은 뭐한 45년 만에, 47년 만에 이제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있었어요. 메대는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이렇게 따서 올라가면 이제 북쪽에 산맥이 있어요. 그걸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자그로스 산맥에 뭐 넘어든지 산맥 산악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메대 또는 바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 연합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메대 사람들은 좀 잔악한 사람들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 너무 잔악성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고 결국에 가는 그 거기에 대한 한과 하는 집단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메대 사람들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당했던 아수르에 당했던 것에서 그렇게 복수만을 하는데 집중을 했고 이 바사 나이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그 페르시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점령 차지하게 되죠.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이제 칙령 내리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 이렇게 잡혀왔던 사람들,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서 유대 사람들도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한 40년, 50년 지났으니까 거기, 그리고 그 망하면서 586년 이전에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70년 후에 이제 돌아온다. 그게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지역에 이미 정착을 하고 뭐 논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뭐 짐승들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안주했던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도 된다 했지만 뭐안 가도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지역이 그냥 남습니다. 실제로 진짜 돌아왔던 사람들은 한 4만 2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뭐 느헤미야서든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뭐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환상 이사야가 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 대한 경고를 전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경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마사거든요. 마사. 아까 그 예언이라고 했던 단어는 하전이었죠. 이게 마사 하전 이제 그런 건데 이 마사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이제 39번이 나옵니다. 마사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온다니 12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선지서 예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제 이런 유다가 망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패망을 이제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그 예레미야서 거기에 이제 7번이 나오죠. 반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에서는 두번 나온 데도 있고 한번 나온 데도 있고 그 많은 책들 60, 50, 39권의 책들 나머지에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가 무슨 뜻인지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게 첫째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짐, 뭐 들고 가는 짐, 나르는 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 짚는 걸 짐지는 거 이런 뜻이 마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뜻으로는 이게 뭐냐면 선포하다. 선언하다, 공고하다, 공시하다, 발표하다, 뭐 성명을 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마사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지? 선포,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선포, 발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선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탁이라는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경고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멸망을 예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거,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아무튼 마음이 무겁죠. 이런 무게를 주는 것으로 봐서 이제 경고한다 이렇게 경고라고 이제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본 마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사야에게 아까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사야가 그 신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명서를 내시는 거를 선포한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마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계시를 보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이사야는 그 레반트 지역을 먼저 보겠죠. 초월적인 계시를 보여주는데 레반트가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유프라테스강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아까 말씀드린 이라크의 북쪽이거든요. 거기가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한 이제 환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레반트에서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자그로스 산맥 이제 그 이렇게 쭉그 지평이 환상으로 겹겹이 이제 싹한 픽처 뭐라고 해 겹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통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이제 뭐 그러니까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게 뭐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음이 가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한 뭐 어떤 명성을 듣고 있으니까 그중 지역의 중심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치는 그 자그로스 산맥의 메데인들과 바사의 사람들 그가 또 다른 여러 민족들 아수르가 막 누르니까 이제 반격을 한 거죠. 그런 민족들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듣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걸 이제 오늘은 저희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4, 15, 16 이렇게 쭉 가면서 한 20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바로 이 환상이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그게 보이는데, 그 이제 순서적인 거는 이제 이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크게 보이는 픽처부터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간 차원에서는 좀 달라요. 이게 순서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13, 14, 15 해서 쭉 나가는 순서가 일어난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순서를 따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사야가 본 환상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사야가 중요도를 가지고 아마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차원은 좀 다르지만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가 그래도 아직 초강대국인 상황이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그 다음에 오히려 멸망하는 거 보고 또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좀 뭐랄까 우리가 줌을 땡긴다 그러나 그러니까 초점을 좀 어떻게 그 레반트 지역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제 거기 있는 나라들 뭐 모압이라든지 이렇게 모압이 황태하게 되고 이제 모압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이죠. 그 다음의 세기 멸망을 하고 또 다음에 그뭐 열방들이 이제 꾸짖음을 받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인가 그아 에집트의 남쪽에 있는 거기까지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뭐몇주 동안 한달두달 이렇게 가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고 선포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선하고 미쁜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행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시간 순서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이 이제 중첩돼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좀큰 그림을 먼저부터 이렇게 또 이사야의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사 그런 이제 그림들 중에서 사실 제일 나중에 우리 시간적으로는 제일 나중에 일어난 일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먼저 제일 먼저 제일 큰 사건으로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시간 순서가 이제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한 20장까지 쭉 다루게 될 내용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온 세상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에서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그렇다 하는 것이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 모든 국가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그것을, 이 내용이 경고라기보다는 어떤 선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고 미쁜 뜻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이제 그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그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사실 겪어 나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폐망할 것인지 하나님이 먼저 사실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 중에서 이제 이사야가 제일 먼저 주목을 한 것이 바벨론이 이제 폐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이렇게 폐망할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겠고요. 14장 내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게 하신다 하시겠다. 이건 다음 주에 14장이니까 이제 다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얘기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둥산에 아무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나 딱 세우면 깃발 하나 딱 세우면 사방에서 다 보이겠죠. 산꼭대기에 세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단어로 뭡니까? 기치, 깃발, 시그널, 신호라고 했어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당신이 부르시는 자들을 이제 모아서 어떻게 군대를 만드시고 그들을 검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무리가 어디서? 먼 나라에서 그리고 하늘 끝에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미케체 하샴마임 미케체 하샴마임 하늘 미케체는 끝이란 뜻이에요. 미는 이제 프롬이고 거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어디? 하늘에 샴마임 하늘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하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에게는 그 자그로스 산맥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맞닿은 뭐 땅이다.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 끝이란 말을 쓴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메대 사람들 그리고 바사 사람들이 이또 바벨론에 억눌렸던 그뭐 열국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시니까 그걸 다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뭐 군대로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당신의 그 노여움을 전하도록 바벨론 성에 존귀한 자의 문으로 진격을 해서 들어가게끔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 우리가 미래일이란 이렇게 생각을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걸본 겁니다. 지금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들의 이렇게 이 바벨론에게 멸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바벨론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일은 뭐 이런 심판까지도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당신의 뜻을 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미쁜 그 뜻은 뭐였겠습니까?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당신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패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패망의 바로 그 직전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무기력하게 돼서 자포자기하는 모습. 이제 그것이 이제 이사야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인들이 멸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하늘의 별들과 또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별무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캐실레헴이거든요. 캐실레헴, 크실레헴 이렇게 뭐 조금 히브리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게 이제 원래 크실이 어리석은 자예요. 뭐좀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캐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얘기하면 이제 복수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 복수의 소유격을 붙여서 이제 캐슬렘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캐슬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그,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둘다 복수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 캐슬렘이 별무리들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복수형 캐슬, 이 복수형 캐슬렘이 되면은 이게 오리온좌를 뜻합니다. 사실은 별자리 중에서 오리온좌예요. 여러분 그 오리온좌 제가 하나 말인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저 가운데 세 개의 별이 나란히 있고 중간에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십자가처럼 보이고 위에 큰 별이 두 개, 밑에 큰 별이 두 개에서 오리온 자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죠. 그게 이제 캐슬렘이 오리온 자리를 가리키는데, 그 유대인들 전승에는 이제 어떤 게냐면 오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만하게 하나님께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결박을 당해서 있는 어리석은 자, 그걸 오리온, 캐실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만한 것이, 오만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음에서 와요. 어리석음의 극치가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무례하고 떳떳하고 막 뻣뻣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믿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무리로 이 번역을 해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오리온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제가 좀 다른 곁가지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그 여기서 이제 그말 있는 성경 그대로 읽어드려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읍일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말은 우리는 우리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파악이 돼요. 뭐 100%는 아니지만 뭐 어렴풋하게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금방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원어 구문, 히브리어 원어 구문을 보면서 이제 천천히 한번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준비된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이 단어적으로 쭉쭉 하나씩 보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를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교만한 자들의 무례하고 방장한 행동을 끊으시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함을 낮추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아까 말이랑 비슷하네. 예, 아무튼. 그래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교만한지 뭐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악합니다. 아닌가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무례하고 건방진, 그런 사람들 다 다시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는 사람들이야말로 정금보다, 오비의 금보다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이게 이제 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금, 오비의 금, 뭐. 사람, 인생,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 에노쉬를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나오는데, 그것 인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파스도 사실 금이고, 케뎀도 금이에요. 그런데 파스는 그냥 금, 정금, 케뎀은 오빌의 뭐 순금,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다, 파스나 케뎀이나 다 금이에요. 에노시나 아담이나 그냥 사람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남은 자가 아주 희귀할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심판이 끝나면 그 정금보다 귀한 사람들을 남기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바벨론은
그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돼서 자취조차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빌론의 그 군사들이나 민간인들이나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하나 창에 찔리고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 집들은 노략을 당하고 그 아이들이 맺혀지고 아내는 욕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성이 함락되고 적을 막는 방어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그뭐 거기 있던 거민 사람들이 뭐 처참하게 이제 능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뭐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함락시킨 그 메대 사람들은 그 잔혹한 거로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은을 주어도 금을 주어도 뭐 거듭도 보지 않고 오히려 오직 복수만을 위해서 자기들이 당했던 거. 거기 있는 청년들, 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도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요, 그 거대한 건축물, 그 문화적 유산, 이런 걸로 사실은 그 이렇게 그 거대한 그런 걸로 그런 문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 욕망, 그것이 극도로 나타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인간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대한 탑을 쌓고 이런 건축 성벽을 지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할때그 그런 성벽 같은 거 건축물 거대한 탑 이런 걸볼때그 고대 기술력이 있잖아요. 뭐 우리처럼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볼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노역을 감당해야 됐고 압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엄청난 수의 그 뭐랄까 약간 자원으로 봤을 때그뭐 거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 먼 곳에 있는 것까지 갔다가 어떤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서 이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어야 됐고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가 아니라 뭐또 어떤 경우는 호화로운 장식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그 한계를 초월해서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지배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욕망이, 그런 인간의 지배가 그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그 무질서를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이제,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대표되고, 또 예표가 되는 그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바빌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자체가 그 자신, 빚어낸 그 바로 자체의 악, 그리고 불공정, 그걸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멸하는 세상에 심판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더 처절하게 더 망가질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멸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 전에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게 이것은 또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로 포화가 된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빗나가서 놓치게 되는 그 하나님 뜻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의 그 선, 자기 판단, 악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역행해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이게 그 창조된 세계에서 첫 사람, 그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죠. 부패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는 그 불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죄악으로 채우고 멸망의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멸망하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세우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 하나 모두 다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따라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원죄를 갖게 됐어요. 그 원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세상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썩어가게 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형제들을 압제하고 고통 주는 것, 그걸 정당하다고 또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타락과 부패의 결과를 몽땅 자기가 뒤집어쓰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저지를 수가 있는 그런 일을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적으나 크나 짓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뭐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아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있는데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거의 어느 나라나 이제 공중 화장실이 있고 거기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화장실은 어떻게 되죠? 칸막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사실 없죠. 나 홀로 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이 화장지를 이제 뭐 도둑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쯤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 얘기인데 어느 공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화장실 가져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주일이면 막 1500개가 사용되지도 않고 그냥 없어지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얼굴 인식기, 그런 화장지 그 디스펜서, 화장지를 이렇게 뭐라 하나 배출하는 장치에서 이제 구분에 똑같은 얼굴인 사람이면 이제 6장인가요? 그 밖에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구분에 6장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볼일을 보러 들어가서. 그러니까 같은 얼굴 또 비추면 안 나오게 되는.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그 연간 없어지는 그 화장지가 이제 1,650만 원 정도가 됐대요. 근데 그 화장지 그 얼굴 인식기를 부착한 그 화장지 배출기, 예, 그거 하는데 한 대당 한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뭐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도 그 안면 인식 화장지 배출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아마 효과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또 최근 얘기를 또 그런 얘기 또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일본 얘기인데 이거는 화장지 사재기가 막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이렇게 몰래 가져간 사람들이 이제 불쩍 늘어서 골치가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부적을 만들었대요. 그림 같은 거예요. 거기다 눈이 세 개, 눈을 세개 그려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양을 써놨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랍니다. 그뭐 눈이 세개 달린 괴물 부적 뭐 이런 건데 그 거기에 그 내용이 눈세 개가 너의 도둑질을 보고 있다. 그리고 화장지를 훔쳐가면 배고픈 괴물이 너를 쫓아가 갈기갈기 먹어치울 것이다. 뭐 그런 뭐 협박인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유치하긴 한데 이걸 붙여놨더니 놀랍게도 화장지 손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예, 사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든 뭐 두려울 정도로 크든 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또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닥치는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의 아나톨리까지 그리고 멀리 남쪽으로 애굽에까지 미치는 뭐를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페르시아를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죠.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지방으로 귀환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잡아요. 그렇다고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지중해를 넘어 계속 확장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가 누구하고 부딪혀요? 그리스하고 이렇게 헬라 지역하고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오히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그리스 반도에서부터 인도 북부까지, 그리고 남쪽은 저 애국까지, 이런 거대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세상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30세의 나이로 일찍 죽어요. 요절합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네 사람의 그 부하 장군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셀류코스 왕조고, 그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유대 지역을 관할을 하게 됩니다.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 헬라 제국 내에서도 이제 분열된 그네 개의 나라 간에 서로 이제 각축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또 로마 제국에서 막 몽땅 정복이 되죠. 이런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일어나고 정복을 하고 쇠약해지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데 따르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니다. 아주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가나안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하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된 거죠. 그큰 길을 있게 하실 때가 됐다. 그 때가 돼서, 때가 차네. 네.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되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그 교만과 압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에 흘리신 피로써 남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고다의 그 암혈과 험악한 바위굴에 장사 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 기억하십니까?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렇죠? 예. 세상에 임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무덤에 장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힌 그곳으로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가 속해졌고 거룩하게 성별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곧 십자가입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남은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큰 길,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 제자들이 남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제자들이 로마를 비롯해서 그 로마 제국 안에 곳곳으로 흩어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전역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혹독한 박해가 가해졌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제국 안에서 주님의 교회는 점점점 더 크게 자라갔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을 받게까지 됩니다. 그 이제 로마 제국은 그렇지만 또 쇠망을 해요. 그때 야만족이라고 생각되던 여겨졌던 그 게르만족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그 유럽 전역에 전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당시 세계 중심부에서 사람들을 교회가 지배했거든요. 지배하던 그 로마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실은 부패했어요. 그 부패를 척결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여파로 해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와 루터교와 개혁교회로 교회는 이제 개편을 하죠.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교회는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항해술이 발달을 해요. 그게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마젤란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을 나가게 됐고 태평양을 넘어서 우리나라 아시아 대륙으로 사람들이 통로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개신교회 모두 다 어디? 신대륙을 향한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계대전을 겪고 또 인류가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만, 복음은 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또 에서 그 확고하게 그 역사를 일으켜 부흥을 일으켰고, 이렇게 부흥된 교회들이 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오세아니아로, 호주로, 인도 등으로 이렇게 계속 주님을 증거하고, 요새 중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유럽에서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이 있었고 종교 개혁 있었고 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전개되는 그 인류의 역사가 결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우연이 다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요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를 등교를 시켜야 된다. 뭐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분명한 게 없어요. 국회는 뭐 맞아, 집시라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언론에서 얘기하다 하면 갑자기 그런 얘기 전혀 없어지고, 없었던 듯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할수 있는 거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서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주권으로 우리가 포함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을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아주 없었으면 편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두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함으로써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이걸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가들을 일으키시거나 강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시며 패망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부패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남겨두신 우리들에게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큰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완결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카이레테 평안하냐, 마태복음 28장 9절 얘기죠.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바로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노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변론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오늘 이 시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나이다. 저희들이 그 외침을 받아새기며 열방을 향하여 매리가 되도록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겠나이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세상의 팽배한 바빌론의 자취를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분별의 능력을 주시며,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주권과 뜻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광된 안식을 주심에 감사를 올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